5초만 치러 오던 수가 상대편의 신경도 뭐 긁고 괜찮았거든요. 네. 정윤찬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드러난 길을 잃으면서 표정 바뀌던 이재동 선수의 그 분노가 이거 사실 진영 선수였던 그 공 1업 발업질러스로 찌르는 타임에 그 견제 흔드는 것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거의 다 뮤탈리스크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득점을 했고 네, 득점을 했고 물론 이재동 선수가 드론동원에서 수비를 진짜 잘하긴 했어요. 근데 암만 수비를 잘했어도 여기서 포스가 득점하기 득점한 거였거든요. 근데 네, 그런 데다가 네, 커세어 감춰놓고 뮤탈리스크 오기만 기다렸던 야, 이 상황에서 오히려 그 역으로 그 뮤탈리스크 찍어지게 당하니 황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나 잡았죠? 네. 꽤 잡았네요. 지금 이거는 사실 질럿이 뮤탈리스크 막으면 이때 타이밍에 뮤탈리스크가 커세우의 제국권을 장악당하게 되면 할 게 없어집니다. 저거는 그 정도로 이게 진영 선수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공업 타이밍이 좀 상대적으로 늦었고요. 캐논을 더 지었어야 됐습니다. 이게 뮤탈리스크가 이 정도 숫자까지 뽑았으면 예, 뭐 본인도 이제 커세어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겠습니다만 예, 예 이재동의 뮤탈은 달랐습니다. 그쵸. 예, 아콘도 있고 캐논도 있고 바로 커세어. 바로 보 예. 바로 온 디스커지가 문제예요. 그쵸. 예, 커세어도 여섯 개 모여 있고 그래갖고 커세어 컨트롤이고 뭐고 할 그것도 없었어요. 방금 전에는 커세어로 딱 때리는데 때리자마자 스코지들이 받아 예. 커세어 두 개 줄고 그러니까 진영아 입장에서는 바로 온 거예요. 진짜 한참 있다 뽑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온 거예요. 연탄 맞을 거예요. 네. 여기서 에어주면 끝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커세어가 스커지들이 딱 그 자세 잡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덮치고 이러는 거면 커세어 살때 빼주거나 뒤로 부르고 어쩌고 다른 커세어는 때리는데 타겟이 된 커세어는 돌리고 주고 뭐 이런 컨트롤 여지라도 있죠. 이건 보자마자 확 달려들었고 네. 빠바방 이래도 그러니까 야, 그 이 정광석과 같은 판단과 컨트롤이 대박입니다. 네. 야, 진짜 그 이번에 김태경 선수 올라갈 때 뭐 신급 리버 어쩌고저쩌고 막, 예, 저희가 좀 난리 쳤습니다만, 진짜 뮤탈리스크 스커지로 커세어 잡아먹는 신급 저거 컨트롤이 나온 거예요, 이거도. 네. 예. 자신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커세어를 한 번에 막 이렇게 잡아먹겠다. 그런데 그거에 당했어요. 네, 본인이 뭐 초반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좀 질럿했지, 예, 진영 선수는 좀 긴장을 좀 많이 한 듯한 느낌이 예, 땀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 네, 것 같고요. 막상 붙어보니까 더 세거든요.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붙어도 맞으니까 최근에도 지기도 계속했는데 예. 이번엔 더했으나 도끼를 품으니까요. 예,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보는 순간 판단 내리고 결정해가지고 뭐 실행하고 컨트롤하고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보는 순간 당한 거나 마찬가지 그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 정말 엄청난 동체 시력 반사 신경 야 놀라운 겁니다 진짜. 예. 네. 자,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으나 과연 그럴 것인지 그래서 안 되겠죠. 진영 입장에서는요 비상 드림랜으로 하겠습니다. 경기 보죠. 초반에 진영 선수가 뒤로 드론을 몇 개 잡으면서 이재동 선수를 열받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동이 뭐 더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그럼 이재동 선수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초반에 네. 화나니까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재동 선수의 그런 어떤 그 압도적인 경기력이 예상이 됩니다만 진영 선수 본인의 색깔이 뭐겠습니까? 여하튼 플레이 네, 이 드라마틱한 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패승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완벽한 되찍이었거든요. 그렇게 제대로 정타만 안 맞아서 진영 선수 경기 잘 풀어갈 수 있을 네. 거예요. 초반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괜찮다 괜찮다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돼. 야 기싸움에서 기세싸움에서 안 밀리겠었는데 하고 무릎 턱 꿇게 되면 기가 꺾이는 수가 있거든요. 진영아 선수 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기가 꺾이면 안 돼요. 예. 네, 반드시 3경기를 가서 진짜 드라마틱한 영화 대박 반전의 영화를 만들어야죠. 진영아 그리고 이제는 한 경기만 더 이기면 택백리상 완벽히 대한민국 스타리고 시즌2를 통해서 복귀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진영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이에 맞서는 이재동입니다. 자, 상대가 그냥 뭐 일반 뭐 중급도 아니고 최상급 토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방에 1업에 끝내버린 이재동.
예. 어, 네. 복근 제동을 이제 어, 예. 곰 곰처럼 네. 그러는데. 어. 아, 진영아가 잡는 모습인가요? 아, 그거인가 보군요. 그거인가 보군요. 예. 곰 계열의 네. 이번 경기 이렇게 이제 복근 제동을 진짜 눌러버려야 됩니다. 진영아. 아, 첫 경기 그 경기의 내용이 너무 연일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최우선. 네. 아, 이정수 선수가 최우선 선수의 사전 인터뷰 마지막 그거였죠? 네. 아, 예선전 가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피트가 최우선이었죠. 네. 네. 일단은 구어버플로 네, 이재동 선수가 네, 선수권이 불러 출발을 하고 있네요. 자, 저건 지금 봐도 뭐 보거든요. 당연히 뭐 인정 뻔하니까 봐도 걱정입니다. 토스 입장에서는요. 특히나 1경기 어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재동 선수라면 언제든지 빈틈만 보이면 그냥 즉흥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선수라서 예, 재현 선수가 좀 계속적으로 좀 꼼꼼한 정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신동훈 선수도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상대편 보니까 공격 손흥민 선수도 뭐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캐리어 전환 이렇게 그때그때 네. 필요한 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대로만 실전에서 나오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 항상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판단을 빠르게 해야죠. 예, 뭐 일본 그 상대 프로브의 이제 방해를 살짝 잘 피해가지고 뭐 앞마당 뭐 제대로 지었고 예, 네. 뭐 정찰 제대로 되고 있으니까 진영아 선수도 선 넥서스 캐논 이전에 오 이번에는 네. 진영아 네. 선수가 네. 빼네요 살짝. 네. 아, 나는 사탕만 물고 있었을 뿐인데 괜히 막 때려요. 원래 그 아슬아슬하게라도 예, 먼저 치는 쪽이 이기거든요. 그 드론하고 프로브하고 예, 테스트를 되게 여러 번 예. 해봤었는데 예. 이 프로브가 지금 봐야죠. 저글링 몇 기 나가는지 예, 여섯 기 정도를 확인을 했고 입구 쪽은 뭐 봤으니까 대체 놓겠죠. 네. 오, 네. 자 게스트기 이제 세 번째 기술 준비합니다. 이재동. 내도 확실히 막아야 돼. 두 겹 세 겹 네. 막아야 돼. 왜냐하면 들어갑니다. 뭐 실제 뭐 지난 경기에서도 이게 원캐논 상태로 막다가 그냥 저걸리 쑥 들어와가지고 네. 네 그런 경우가 프로브 하나 순식간에 잡고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게 최대 길막이 길막이 야, 무슨 야, 저걸리 네 개나 네 개나 들어왔어요. 네. 네 저렇게 되면은 넥서스 완성이 되더라도 아니 네, 당분간은 그 앞마당에서는 좌우치지 못하죠.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질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야 이게 초반 이런 식의 시작하면 이게 진영 선수가 상당히 위축되겠는데요. 이게 프로브 진작에 붙여야 되는데 네, 네 게다가 저렇게 트라마가 놓으면은 네, 나중에 가가지고는 드래곤들도 생산되고 본진 안쪽에서 바글바글 할 때 원활한 그 진출을 위해서 건물 하나 부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야, 일단 뭐 앞뒤로 둘러싸는 걸 네. 제일 그 두려워합니다. 진영아 딱 각 잡힌 저글링 내기가 빈틈 없이 줄 서 네, 있는 모습. 네.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어 지금요. 네, 네. 뒤에 있는 엎드려 뻗쳐인가요? 네, 뒤에 있는 애가 그 행간을 네, 잘 못 맞추고 네, 있어요. 제가. 네. 근데 이거 계속 시간을 이런 식으로 일을 잘 못 하죠. 왜냐면 내기랑 질러 단계를 쌓으면 내기가 있기 때문에 예, 프로브 동반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아무튼 계속 그 자원을 못 먹습니다. 그런 동안 8시간 네. 돌아가야 곧.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효율이 말이죠. 예. 아 이게 최악이 됐습니다. 네, 프로브까지 동반했는데 질러치 죽었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이것이 질러치 할 것입니까? 본진에 또 저글린 4기에 질러 단기 프로브 있는데 이거 질러질 잃었다. 야 이건 이지동 아 이거 진영 선수가 너무 흔들리는데요. 네. 네. 아직 안 끝났다. 프로브 하나 또 죽어요. 아 이거 경기 의지가 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는 안 돼요. 네, 당연히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렇게 되니까 네. 네, 표정 진영 선수 안 좋아지고 황당한 거죠 지금. 네, 네. 네. 이거는 뭐 상대가 그냥 적어도 아니고 탑클래스의 적으라는 생각했을 때 엄청난 격차를 벌린 거고요. 네, 원 캐논 상태로 좀 안정적으로 태클을 올려야 되는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캐논 두 개, 세 개 받고 받는 것보다도 더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야, 앞경기 때문에 이재동 뭐만 하면 이재동 야, 진짜 이재동 뭐 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런 모습까지 나오니까 진영아도 의지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영향 받고요. 야, 정찰병 잡고 스페인 앞마당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네. 자, 이 아 뭐랄까요 괜히 그러니까 전투 딱 하면은 진영호 선수가 좀 대부분의 전투를 좀 무력하게 지지 않습니까 막 이런 모습 예 이런 모습 보면서 왜 저렇게 플레이하나 왜 저렇게 플레이하는데
진짜 뭐랄까 유닛과 유닛이 전투 유닛과 전투 병력이 딱 마주치자마자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보자마자 바로 반응해갖고 컨트롤 팍팍 들어오면서 싸움 걸고 막 이러면은 예 기가 조금 질리게 되거든요. 네.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이 상태에서 입구 쪽에 캐논을 하나 더 두 개 더 늘리는 것은 진현 선수에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예, 분명히 어떤 그 힘겨운 견제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만큼 또다시 이재동 선수가 앞선 경기처럼 똑같이 뮤탈리스크 띄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심리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부약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이치환 선수는 참 이래저래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드래곤도 원활히 지나다니는 통로 그 정도로 이렇게 거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지영환 선수가 본진의 게이트에 왕창 늘려갖고 경력을 엄청 모아놨다고 했을 때는 걔네들 데리고 나가기에는 저 통로가 되게 좁아요. 그러면은 코어를 부수거나 게이트웨이를 부수거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 생각하면 저런 심스틱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저글링들 몇 개 들어와갖고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돼갖고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오버레드 두 개 커세어 하나도 못 잡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커세어 오버레드 잡겠다고 인류로 갑니까? 위치도 중대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련 선수 입장에서는 절대 제공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버레드 하나가 이거 제대로 믿기가 됐습니까? 옆구리! 야. 옆구리!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야 이번에도 여차하면 당했습니다. 여차하면 네. 예. 정말 전신방어구 들어왔습니다. 네, 굉장히 그 침착하게 잘 살렸고요. 네, 대신 여기서 죽습니까? 네, 새 커세어가 죽나요? 네, 커세어를 일단 정찰을 하면서 네, 커세어가 어느 정도 보였는지 공업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은 앞서서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신현 선수가 그렇죠. 예, 이재동 선수가 재차 뮤탈리스크로 가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힘들죠. 예, 진영 선수 데뷔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예. 이제 지상병력 찌르기 나갑니다. 진영아. 예, 그 커세어 살리는데 굉장히 진영 선수 신경을 좀 많이 써주고 있고요. 예. 전면전 이번에는 병력으로 막습니다. 네, 근데 이건 뭐. 이건 막히죠. 네. 결과는 저기. 그냥 다 쓸 겁니까? 이런 방어 제대로 다 써요? 뭐 앞서서 이제 공이로 질럿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무위로 돌아갔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좀 힘겨울 수 있는 경기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 커세어 실수하지 말고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해야 이후에 어떤 견제라든가 영무탈 절대 허용 안 합니다. 네, 한 방에 혹 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 싸우다 중간에 그랬어요. 이번에 네. 청구 쪽으로 가면 녹적 커세어가 저런 플랜은 정말 좋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움직이면서 내가 먼저 봤을 때는 아까 같은 예, 플랜을 영원히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 오, 예. 오버레드 타냐 오버레드 타냐 최대한 빨리 잡아야 돼요. 네, 저 뭐 코어는 어차피 어느 정도는 버릴 생각하고 네. 지었을 테니까 뭐 그래도 지금 오버레드를 많이 남았어요. 유니카운트가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추가 히드라리스크 생산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아무래도 뮤탈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 입구 방어에 집중할 수 없었던 진영화 선수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벌었습니다. 네, 거기 리버까지 나왔습니다. 네. 한방 오버로 치기 바쁜 이정인데요. 네. 거기다가 공격 나와 리버권! 있었던 히드라도 네, 숫자가 좀 줄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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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이재동 선수는 이제 단기 승부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고요. 좀 장기적으로 경기를 끌어나가야죠. 확장하고. 그런데 네. 이재동은 네. 일단 나가요. 이재동은 나갑니다. 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지 하고 나가는 겁니까 이재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히드라를 전진을 시키는데 히드라 네. 그냥 리버다 큰일 나요. 자 리버 계속 달리면서 아니 리버한테 저 네. 리버 점사 리버 정말 이재동 리버 막방 이재동은 야 이거를 무리해서 이렇게까지 들리냅니까? 그렇다 해서 뭐 오버로드 많이 막 굉장히 많이 잡히고 근데 이거는 지금은 무리해요. 예. 지금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기속적인 소모는 오버로드 피해도 피해지만 막히고 나서 커세어 셔틀 리버였던 그 역공에 오히려 당하거든요. 자 그래도 그런 일단 이정도 참습니다. 네. 참았어요 예, 방금 전에. 예 오버로드를 뭐 이제 뭐 이리저리 이제 잘 빼돌리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잘 빼돌리고 어쩌고 해봤자 커세어 잘 모이고 있거든요. 예. 아 여기서 됐고. 이제 진영 선수가 예, 소급 셔틀이 나오면서 한번 이거지 예, 한 번만 드론을 여기서 낚아줘도요. 예, 이재동 선수가 짜내면서 또 소모전을 펼쳤기 때문에 후반 도모하기가 한 번만 흔들리면 후반 도모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버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커세어 저렇게 온전한 상태일 때 플리비콘 지어가지고 예, 지속성 웹 사용해주면 히드라 위주로 리버 커세어 막다가 완전 망합니다. 저거. 네. 셔틀 조심해. 셔틀 조심해야 돼요. 셔틀 조심해. 셔틀. 이재동 선수
오, 너무 과감하게 들어왔어요. 일단 거제 길을 열어줘야죠. 네. 안전하다 와라 들어가야죠. 오, 스쿼트 여섯 개나. 남들 살아 돌아가는 게 이게 운입니다. 진영아도. 네. 어쨌든 지금 이재원 선수는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흔들러 다니면서 진영 선수 추가 확장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김에 뭐 리버 세워놓고 상당히 히드라 유지니까, 예, 입구 쪽에 수비 보강하면서 딱 리버 두 개만 셔틀 태워갖고. 왜 딱 개발되면 그때부터 유린하는 거예요. 네. 정말 유린이 가능합니다. 예. 그 체제 갖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어! 그래야 3경기 간다,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3경기 간다고 하더라도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지금 경기의 상황은 분명히 진현 선수에게 해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와. 야, 이거는 지금 커세어 웹 쓰려면 이제 커세어 이러면 안 되고요. 네, 야, 거의 오랜만에 나오는 이제 둥그럭성. 네. 저 정도면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커세어 리버는 커세어를 잃게 되면 0부터 했을 때 네. 리버는 정말 망하거든요. 그래, 저토스, 커세어 좀 준비를 한 4개 남았어요. 네. 야, 진짜 스커지로 커세어 잡는 거는 정말. 아, 너무 잘하네요. 이재원 선수가 정말 잘하긴 하. 정말 잘하고. 셔틀리치 노출했습니다. 셔틀리치 노출했어요. 버로 개발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재원 선수가 그 측면으로 지금 셔틀을 그 커세어를 줄여준 거거든요. 내가 뮤탈만 띄울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지면 그 리버는 이제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이 커세어를 잃으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자, 매복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어디를 보냈는데 갑자기 내병이 없어질 수 있어요.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 뭐 오버로드 커세어한테 뭐 한두 개 예, 찍히고 이런 거 상관없이 예, 토스의 이동 경로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네. 거죠. 오버로드 쫙 펼치는 건. 자, 이거 무지하게 많거든요. 네, 그럼 왜? 그냥 일반적, 커세어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커세어를 잃으면 요것만 맞고 무사히 넘기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영무탈 바로 나오는 네. 거예요, 이재동은. 자, 벌써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영 선수 입장에서는 컷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멀티만큼 밀어야 됩니다. 아, 이거 네, 달려들면 네. 이 비싼 리버 다 셔틀 떨어지죠? 셔틀 죽어요! 야, 근데 리버. 아, 참. 와, 네. 리버가 힘이 세긴 셉니다. 하지만 셔틀 떨어지면 리버도 결국은 없어져요! 근데 추가 멀티를 이 타이밍에 가져가면서 이런 플레이가 나온 게 아니라 추가 멀티 없이 이렇게 쏟아부었다면 이제 다시 분위기는 이재동 선수 쪽으로 갔다고 봐야죠. 네, 저런 형태로까지 커세어 리버를 나름대로 확립을 했는데 공업 커세어 막 8기 이상 모아서 에어 잡았고 소급 셔틀에다가 리버 4기나 태워갖고 웹 사용하면서 근데 그런 토스의 체제가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일이 흔치가 않습니다. 이제 악몽의 진영 선수 입장에서는 악몽의 뮤탈리스가 출현했습니다. 이제 커세어 리버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 볼 수가 있겠고. 아, 이거 진영 선수 너무 힘든데요. 이런 나간 병력이 건물 한 두어 개 깨고 다 죽으면 어떡하면 그 비싼 애들이요. 초반 오버로드 막 그렇게 막 잡히고 막 그 커세어에서 공중 완전 장악 당했고 막 이런 저구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재동 선수 오버로드 속업 됐어요. 단템 더 빨라요. 거기에다가 지금 시도되고 있는 뭐 11시 쪽의 멀티, 게스 멀티. 이제는 진현 선수 게스 부전 느끼거든요. 네. 커세어 그만큼 잃었기 때문에. 근데 커세어를 잃었던 만큼 드래곤도 조합해야죠. 하이템플로 보호하려면. 아, 이래저래 어렵습니다, 진현 선수. 자, 잠원줄은 10분 전 그대로고요. 예, 이재동 선수가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얼굴이 이게 분노에 가득 차 있었던 건 김정우 선수를 가지고 만든 그 오프닝복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내가 골든 머스크를 차지했는데 뭐 폭군이며 파괴신이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딱 한번 우승한 김정우 가지고 이렇게 포스 있게 만들어줘? 이런 거. 이럴 때일수록 이 불리한 경기를 진현 선수가 뒤집기 위해서라도 아까처럼 그 다크라든가 견제가 통했어야 되는데 그런 견제마저도 완벽히 막히면서 분위기는 완전 이제 휩싸였습니다. 이재동 선수 쪽으로 미니맵 딱 보시면 그리고 선수들의 이름을 딱 보시면 야 이거 빨간 쪽 힘들겠구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뻔해요. 뭐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현 선수는 커세어를 짜내고 있네요 지금. 아이템 플러 죽으면 아이템 플러 커세어가 전혀 보호하지 못해. 아이템 플러 3개 정도 커세어가 옆에서 그냥 관중하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 정도의 뮤탈이랑 이제 히드라 리스크 짜내면 한시 쪽 멀티가 완성되고 돌아갈 타이밍 때는 한번 이재동 선수가 선택할 수 있고요. 저글링 뭐 이제 버로우 저글링으로 요소 시야도 밝혀둔 데다가 또 이제 커세어를 살짝 유인을 했었잖아요. 커세어 유인하고 덮쳐갖고 버로우 된 저글링 시야가 넓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고위치에 템플러가 이렇게 있다는 거 저는
아니까. 예. 커세어 유인해 낸 다음에 템플러 속아주는 플레이. 아, 네. 이렇게 매복하고 있죠? 네. 여기 뚫리고 올 때가 문제입니다. 아, 미탈 오고 있어요. 네. 아, 이것마저도 통하지 않고 저 병력을 오. 잃게 되면 저 네. 리버를 잃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 이번에 바로 커세어. 아, 리버 공중에 싸우게 되겠어요. 커세어 낯설어집니까? 커세어! 자, 일단 네. 버텼습니다. 리버 살았어요. 리버 살았어요. 그래도 네. 피해를 시도 이해했대, 최대. 왜 이 가장자리가 진짜 급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을까봐. 예, 예, 그래도 이제, 뮤탈리스크들이 약간 좀 일찍 빠져갖고, 예, 커세어들이, 스커즈들이 커세어의 측면이잖아요. 정면에서 이제 들이받다가, 다 녹았고요. 예, 둠드랍 예. 다음에 폭탄드랍 나옵니까? 예, 근데 일단 뭐 커세어를 완벽히 제압해야, 예, 그럴 가능성이 있겠고요. 지금은, 어쨌든 지장원 선수는 후반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한시벌트를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예, 그 보통 그, 커세어 다수 커세어로 공중 장악하고 리버까지 커세어 리버 체제를 완벽하게 확립한 이런 스플래시 프로토스를 이기려면 저그가 당하면서도 도망자 프로토 나 도망자 저그하는 이런 그림이 좀 많은데 예. 예, 지금은 그런 체제도 됩니다. 예, 이재동 선수가 뮤탄 따로 빠져가 뮤탄 따로 빠졌어요. 네, 하이 템플러를 요격하려고 이제 빈틈을 찾으려고 했던 거고요. 네, 그렇죠. 예, 호시탐탐 템플러 속과주기와 네. 리버 잡아주기 지금 플레이가 예. 상당히 인상적인 게 이재동 선수가 한 부대 가량의 히드라 리스크로 하이템플러를 뮤탈리스크로 잡아내는 예, 나름 어떻게 낚시를 해준 거고 못 잡더라도 스톰을 쓰게 만들어서 뒤쪽 후방 명령을 계속 놔두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가다 보면 점치 있거든요 커세어가 아니면 점치를 때리는데 아 일단 커세어를 쫓아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스커지는요 아 하이템플러 오호 다 죽었나요? 예예 예, 역시 자, 아콘과 네. 커세어 조합이 아까 그 저 뮤탈리스크들이 뭐? 커세어들에게 많이 맞았었던 또 이제 스톰도 살짝 스쳤고 그 아콘이 이제 막타를 쳤고요. 예, 확장기 질리면서 이재동 선수도 결단을 낼 수밖에 없죠. 예, 뮤탈리스크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게 되면 진영화의 견제가 시작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체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영화 체계를 갖췄어요. 지금 총천색으로 예. 여러 가지 조합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견제도 견제고 진영화 선수의 그 예, 김명훈 선수가 사기라고까지 표현했었던 영화 같은 한 방이 예. 네. 지금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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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마다 따르다 리버 살려야 돼요 리버를 점차 떨어졌고 자, 이거 템플러, 템플러는 뭐하나요? 자, 이렇게 되면 심해도 밀리죠? 머리수에 밀립니까? 아, 진영아, 어려워요. 추가병에 쏟아! 여기서 싸움만큼 유닛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후방에. 리바이 템플러가 뭡니까? 대량 살상 유닛이가 이제 머리수만으로 밀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상대를 압도하면 네. 시간을 안 줍니다. 경기를 끝내는 게 이재동이에요. 뚫렸습니다. 정면 뚫렸습니다. 이 정도면요. 36강 2차전에 3경기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재동 선수 웃어도 될 것 같은데요. 경기 내용이 정말 괜찮았거든요. 이재동 네. 선수. 네, 굉장히 특히 이 경기는 위기 상황도 있었고 힘들었었던 경기를 저희가 부줄 수 있는 최상의 운영을 통해서 네, 셔플 잡아준 플레이 네, 매복하고 있다가 뭐 커서 잡고 리버 잡고 이런 플레이가 완벽했고 정말 진영화 선수는 이재동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를 상대하는 선수들은 좀 위축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재동 상대하는 위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해본 선수는 당해봤기 때문에 못본 선수는 상대 선수가 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위축되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택백리상이에요. 괜히 택백리상이겠습니까? 위에 없다 오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정말 오늘 이번 그 대한항공스타리그 시즌2에 올라가 있는 택백리상의 경기력이 말이죠.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시대 열어보자 누가 최고인지 한번 열어보자 그 경기력으로 36강에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택백 리쌍이 같은 동작으로 똑같은 시선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김정우 그렇습니다 네, 택백 리쌍의 김정우 이런 시즌이에요 자 그럼 이재동 선수의 진출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기분 좋게 2승으로 올라가게 돼서 만족스럽고요.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오늘 괜찮은 경기하고 올라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36강 1차전에서 승리하고도 이제 최우선 선수를 잡고 본인의 경기에 어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그때랑 다르게 오늘은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네요. 이재동 선수. 오늘은 뭐 경기하는 내내 절대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기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경기를 풀어나갔는데 그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어. 예. 저도 그 다수 커세어에게 그 이 경기 공중 장악 당하고, 예, 그리고 막 그, 어, 웹도 쓰고 말이죠. 웹에 뭐, 어, 속업 셔틀 두 개 리버 가득 들어있고, 막, 어, 이때는 진짜 큰 위기 아닌가요? 커세어에 뭐 잠깐 피해를 입긴 했지만, 그것까지는 뭐 충분히 제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고, 뭐 특별한 위기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본인까지 합류해서 택백리쌍 전원이 이번 대한항공사 리그 시즌2 복귀를 했고요. 김종우 선수 우승까지 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즌 정말 개인적으로 기대도 많이 되고, 정말 예선부터 올라온 만큼 절대 쉽게 탈락하는 일은 없도록 할 테니까, 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민경 진출 축하드립니다. 아, 저분은 송병호 선수 팬이 아니라 그냥 택백리쌍, 택백리쌍 나만 무하시는군요. 네, 다 좋아하시는군요. 네, 부부젤라 응원하신 분,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동 선수까지 포함 정말 쟁쟁한 선수들 화려한 16강 진영이 완성됐는데,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리가 합류했어요. 뭐 신동원 선수가 사실상 오늘 경기에서는 이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2대0의 네, 압도적인 승리. 무엇보다도 오늘 경기 결과를 통해서 택백리쌍 여전히 강력하고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테란이 두 명이 이제 모두 진출하지 못함에 따라서 테란이 그 최다 종족을 좀 유지하고 있었는데, 테란 프로토스 5명씩, 그리고 저그가 6명 진출해서 저그가 16강 최다 종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를 정리해보겠고요. 그러면 16강 최종적으로 진출한 16명의 명단을 보도록 할 텐데, 뭐 그 아직 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정 예. 선수가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이게 웬일이냐, 하여튼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선부터 올라오면 우승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정 선수가 뭔가 좀 칼을 간 듯한 예, 이런 느낌이 표정에서도 그렇고 경기력에서도 그렇고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하는 선수들이 왠지 좀 무력해 보이고 이런 거는 정말 그야말로 승부란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거를 항상 감안을 하고 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주는 위압감 같은 게 엄청날 때는 아무도 재플레이 못하거든요. 예. 네. 자, 그러면 16강 진출자 현황 최종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6명 한 달 동안에 걸친 36강 끝에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쟁쟁한 멤버. 네. 자, 이 선수는 뭐 우승자 뺐지 않으면 우승 이만큼 쌓이겠어요. 한 주먹 쌓이겠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테란 프로토스 저그의 어떤 그 밸런스 또한 상당히 좀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무엇보다도 이 16강의 구성을 보니까 스타리그에서 아쉬움이 컸었고, 정말 프로리그에서 잘 나왔던 어떤 그 선수들의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뭐 택백리쌍이다 했고요. 6년급의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포진돼 있으면서 아주 풍성한 16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나네요. 뭐 선수 한 명 한 명마다 나름대로 다 사연들, 예, 막 눈물 나는, 예, 막 연보성의 신상문에 윤용태, 야 참, 거기다가 그 로열로더, 뭐 윤용태도 로열로더 김성대다, 신동원 선수도 로열로더는 아니지만, 예, 거의 뭐 로열로더급, 예, 이런 선수들 참 그 다채롭고 풍성한 리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체킹카드 이벤트, 취업풀 이벤트 진행 중이고, 오늘도 사람을 오셨는데요. 스타리그 VIP전 스타리그 현장에 3개월 이내에 본인이 이용하신 대한항공 탑승권을 가져오시면 특별석에서 관람 및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프라이 유어드림 방송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셀프 카메라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타리그 어디까지 가봤니 8강 진출자 마치기가 다시 시작되고요. 한줄론병 스타리그들의 매일 경기 실시간으로 평가해주는 이 이벤트 역시 16강부터는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옵게임.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주 금요일에는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 조지명식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7월 16일입니다. 금요일 6시 30분 이건 용산 e스포츠 전용 경기장에서 정말 몇면 야 진짜 어깨 힘 잔뜩 쪄도 뭐 누가 뭐라고 쓰는 선수들이 막 줄줄이 나와요. 네, 특히나 이제 이 조지명식 경험이 이제 별로 없거나 뭐 스타리그 조지명식 처음 올라오고 이런 선수들이 그런 화려한 이런 슈퍼스타들 사이에서 너무 이렇게 주눅질을 들지 말고 또 이 조지명식 스타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자기 자신을 뽐내는
이런 그 장으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벤트 함께 하고요. 아, 자, 별들에게 물어봐가 있는데 이거 조지명 씨께 국한되는 겁니다. 선수들에게 궁금한 점, 선수들의 답변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직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선수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질문 또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해피온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 온게임넷 닷컴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퀴즈 드림. 역시 몸 얘기하는 게 송병호 선수가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야, 저게 정답이군요. 몸 네. 좋아. 그리고 택백리쌍. 왜 택인데? 아, 백리쌍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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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격기나. 네. 김기열의 저주. 네, 송병호 선수 쪽으로 긍정적으로 갈지 이번에도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면 오답자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주 금요일 수요일에는 방송이 없고요. 스타리그 없고 금요일 6시 30분에 대한민국 스타리그 시즌 2 화려한 16명의 스타플레이와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엄지영, 김태형, 캐스터 정영규 스타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